하신 적 있으시다면 겪으셨던 부작용이나 불편했던 점 기억나신 거 있으실까요? 네, 있어요. 혹시 어떤 거 해보셨을까요? 제가 이중턱이 많아가지고 이중턱 지방흡입을 했었는데 원래 없다고 했는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작용이었어요? 없다고 했는데 그 신경이 붙여가지고 안 돌아와서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중턱이 이쪽 부분이 그게 한 1년 넘게 신경이 안 돌아와가지고 그게 없어서 약간 부작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멍이 엄청 많이 들어서 한 3개월 가까이 외부 생활을 못했던 그런 안 좋은 경험이 있었는데 오른쪽만 멍이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는 처음에 그런 거 전혀 없겠다 싶었는데 많더라고요. 안 좋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럼 신경 손상 같은 경우는 감각이 거의 1년 만에 돌아오셨다 했는데 그러면은 내원해보셨을 텐데 분명히 원장님께서 뭐 추가적인 치료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게 만약에 요전에서 그런지 그냥 조금 넘어가는 성격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수술 전에 고지를 해줬어야 되지 않나 신경에 대해서 물론 고지를 해줬었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어요. 저도 사실 지방흡입을 해본 적이 있어요. 허벅지를 해봤는데 허벅지를 지방흡입하고 나서 사람이 사는데 다시 살이 쪘다 빠졌다 반복하잖아요. 근데 그때 되게 울퉁불퉁하게 라인이 너무 안 예쁘게 찌더라고요. 그것도 사실 부작용으로 제가 나중에 찌고 나서 느꼈었는데 이중턱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하고 나면 뭐 셀룰라이트처럼 이런 거 이렇게 하는데 이게 유착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들고 나면 여기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더 처짐이 더 심해진다고 해가지고 약간 안 하는 게 넘었었다. 하지만 인모드는 하면 좋더라고요. 아, 인모드는 괜찮으셨어요? 인모드는 좀 효과 보셨다고요? 지금 인모드 세 번 했는데 아주 마지막으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신다면 이중턱 지방흡입이랑 인모드를 다시 하실 것 같으세요? 안 하실 것 같으세요? 지방흡입은 안 하는데 인모드는 할 것 같아요. 그래요? 혹시 이중턱 지방흡입 언제쯤 하셨어요? 얼마 안 되셨어요? 흡입한 거는 한 4-5년 전이었어요. 음료도 한 거는 지금 최근 3개월 정도. 성형 예비 환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이전까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칼적인 게 나는 수술이 있잖아요. 네. 시술이라 하지만 생각보다 수면마취가 들어가는 수술 그런 건 함부로 하지 마라 절대. 근데 레이저나 간단한 시술을 먼저 하면서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한번 알아보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경험담 나눠주셨습니다.